나는 이 사주 딱 들어오니까 네. 참 정직하게 살라고도 노력하는 것 같고 기준도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딱 틀은 기준은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상식은 딱 갖고 있는 사주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한번 마음을 먹고 고집을 피우면은 아무도 갈지마오야.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네네, 네. 절대 지고 싶고 안 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춰놓는 그 틀은 내가 벗어나면은 좀 어떻게 큰일 날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주를 볼때 지금 제가 상황을 보니까 변동수가 들어왔어요. 뭐 이게 변동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자리 이동일 수도 있고요. 이사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제 12월달이 이제 지나가고 음력으로 보거든요. 12월달 지나가고 1월달, 2월달이 넘어서고 제석달이 넘어서면 2월을 두고 저희가 제석달이랍니다. 2월이 넘어서면 춘삼월, 삼월 삼진이 지나가고 보면 봐봐라. 이동수에 변동수가 들어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 이제 직장을 그 이직을 하려고 좀 시도는 오래됐어요. 시도는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네, 1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제가 한 번에 이렇게 확 마음에 드는 게 없었죠. 이렇게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평균으로 이제 연락이 오긴 와요. 다른 이제 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생각이 있느냐 이제 근데 사실 뭐 제가 지금 딱히 그렇게 크게 불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자리 그런 자리 아니면은 그러면 웬만하면 있으려 그러거든요.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자, 뭐좀 물어볼게요. 자, 여기 뜨는 대로 듣는 대로 제가 지금 잡히는 대로 적어놨는데 집안에 외가 쪽이 됐나? 어머니 쪽 주력으로 이제 부처님을 누가 빌고 있는 분이 보이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저희는 불교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랫댄지 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한신의 이제 그 대주님한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처님의 불도 닦은 어르신이 들어오신데, 대사 할아버지라고 영이 뜹니다. 근데 이런 줄이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참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불법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 또 엄중한 게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가는데 조금 수월하게 살아왔다라고는 말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장년수하고 재장년수하고는 사실 구설수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십일수도 좀 있었다고 저는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이요? 20년하고, 20년하고 21년. 21년하고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좋게 대해본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본들 남들이 나한테 색안경을 끼고 분명히 좋게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가시 박힌 얘기로 본인한테 상처 아닌 상처로 귀에 분명히 거슬리게 행동을 했다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오고 왔었고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본인이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길이었건만은 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버티고 버틴 거지. 그래도 본인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수에는 진짜 뭐 같은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욕 나올 만한 그런 행동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행동 또 본인한테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운은 올해부터 싹 지나갔고 이제 신축년은 지나갔고에 내 이민년부터는 내가 조금 발복을 해서 일어나 보자. 내가 이제는 내 뜻을 위해서 조금 자리도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해서 내 뜻을 펼쳐보자 하는 그 시점이 온 거야, 지금. 예. 그래서 본인이 이직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직하세요. 아, 오면요. 네, 운이 옵니다. 제가 보면은 꼭 3월달이 지나야 된다고 나오는데, 아마 음력 3월부터는 서서히 본인이 기회가 잡히기 시작한다 했는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꼬리로 좀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은. 그게 그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다는 얘기는, 우리는 철학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신을 모시고 신명에서 주시는 영으로 보는 건데, 그렇다는 즉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느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알게 모르게 본인을 방해하는 그 조상은, 조상이라면 조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선왕에서, 선왕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어느 집을 들어가도 가택에 다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 대문이 있거든요. 맞죠? 저희 집 오실 때도 대문 들어오셨잖아. 네. 어, 그럼 사람이 맨 처음에 죽으면 딱 선왕의 문자 메인다고 하는데 선왕에서 딱 본인한테 메여 있는 조상이 딱 두 분이 비춰요. 그분의 느낌들 때문에 본인이 꼬리표 아닌 꼬리표로 조금 따라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 두 분이 조금 활약을 하면서 작년하고 이런 상황이 좀 벌쳐졌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분들이 힘을 안 쓴다는 것보다 본인의 사주가 기운이 더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약을 하더라도 조금 그때에 비해서 좀 약해졌다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보니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라 얘기하는데 남 말도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처음에 사주 들어오면서 대주님은 그게 들었어. 대감줄이 있어. 이게 대감줄이요? 대감줄이 있어. 줄력이 예, 예. 있어. 예. 이 줄력이 있다는 얘기는 예. 원래 할머니들은 가정에 성부를 일으키고 해 새끼 못 놓거나 뭐 자식을 점잔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내 살림 보고 여자분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가정에 아내 살림 보고 남자분도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 아닙니까? 네. 남신이 하는 역할, 여신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본인은 뒤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한시집 할배가 들어오시긴 하는데 그 할배가 조상같이 대감 원력을 받아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돕고자 하는 서인이 계시단 말이야. 근데 그 서인이 이때까지 활약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 앞에 놓여진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활약을 할 수 있는 게 그 한계치가 있었겠지. 근데 내가 보면 이 민년에는 본인이 조금 일어난 운은 제가 보니까 조금 이 상황에 비해서 조금 변해질 만한 그런 기운들이 오기 시작해요. 사실 이 사주로는 올해 보면은 사실 삼재기도 하지만 삼재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보면 본인 기운에서 본인 사주에서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물어보실 거는요. 아,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뭐 3월 이후에 이제 네, 음력 봅니다 저는요. 음력이요? 네네. 그럼 양력으로는 5월 이후인 건가요, 그러면? 아마 날짜로 계산하면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3월 아. 3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후부터 본인이 움직이는 행운들이 오기 시작하면 딱 3월 달쯤에 잡히거든요, 제가. 네. 그 정도 잡힌다고 보고 우리 이제 한시 대주님이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히셔가지고 내 방향으로 길을 좀 터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조금 거슬리는 건 사실은 선왕에 붙어있는 이 두 분. 이 두 분이 조금 때 걸리적거린다는 건 사실은 있어.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지만 이 두 분이 조금 걸려있다는 느낌은 제가 지금 받으니까 이 두 분이 좀 태클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본인 눈에는. 근데 그 두 분이 뭐 조상? 조상이시죠. 아. 그러니까 좋은 데를 못 가시고 천도가 안 되고 본인의 재업을 닦자 하니 재업을 닦고 안 닦고를 떠나서 이미 딱 걸려있는 조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를 처단을 해주고 정리를 해갖고 풀어갖고 그분들이 편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도왕생을 시켜주는 게 그게 보살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무당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귀신병, 귀신으로 인해서 내 사주팔자에 가려져 있고 안 좋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사람이 사주팔자로 갈 수 있도록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무당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못 살라는 것도 없고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는 크나 뭔가 모르게 내가 무게가 좀 있고 무거움은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그렇게 가벼운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또 생각도 많아. 특히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밤에 잠자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번씩 본인이 머리가 막 터져 나갈 듯이 아픈 건지 이게 지끈거린다는 그런 증상들도 있대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많이 생각에 빠지면서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혹독시키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본인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제가 볼 땐 그렇게. 네. 특히 밤에 맞습니다. 더 그렇답니다. 네. 할머니가.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직 문제로 그게 이제 그런 기회가 오면요. 만약에 네. 꼭 가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지금 운서라는 게 변동 변수가 들었다는 얘기는 움직이시는 게 좋다고 말을 하죠. 제가 만약에 이 변동을 했을 때 본인한테 별로 운이 없다, 안 좋다 이러면은 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있는 데에 비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날개를 달고 내가 노를 저어서 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있는데도 그닥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라고 난 얘기해. 응?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내가 내 거를 다 지키고는 왔단 말이야. 네네. 이제 거는. 네. 응? 안 흐트러지려고 본인 노력하셨잖아. 응? 네. 안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본인이 이것저것을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아도 안 쓰는 듯 하면서도 본인은 다 담아두고 있거든. 그냥 표출만 안 할 뿐이야.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 가슴으로 안고 있지.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막 표출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 본인 스트레스 많다고 봐요. 엄청 많아요. 이거는 내 속으로 다 그걸 허브라고 있거든. 쌓아두고 있다고. 근데 자꾸 쌓게 되면 안 좋은 게 병이 오겠죠. 그쵸? 마음의 병도 병이지만. 그리고 우리 대중님 같은 게 혈관계 되게 조심해야 돼. 혈액에 관한 거. 그게 본인한테 사주에서 상당히 조금 애클레스건 이런 식으로 아클레스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참고하셔서 나를 조금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못 다스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털 건 털고 안고 갈 건 안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 본인 병 만들지 말래. 아시겠어요? 본인은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가 만드는 게 사실 있어요. 예민한 것보다 다가오는 것들이 솔직히 무게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내가 그거를 감내를 하고 내가 다 해야지라기보다 책임이라는 게 상당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면은. 그 좋은 건데 근데 그거를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중에 병 옵니다. 그게 어디로 오냐. 심, 혈관, 머리 딱 그쪽으로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 본인을 컨트롤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상에도 조금 이상 신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딱 찍어보면은 아 뭐가 있어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없어요. 그건 없는데 본인이 자꾸 만들게 되면 그게 누적이 되고 어느 순간 팍 터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혈관 쪽으로요. 그렇죠. 네. 머리하고 특히 이쪽 머리인가? 제가 보면 딱 요리를 잡히거든?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딱 그쪽으로 나이 먹어서 나중에 고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나와요. 네. 일단은 그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도줄이 센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보면은 본인이 현재로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내 집안에서 그런 분이 없다 할지언정 내 뿌리를 보고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쭉 올라가 보면은 아 거기 앉아 계신 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아 한신의 집안은 대감줄이 세고 그리고 할머니가 들어오신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보면 다 불법을 닦아가 들어오십니다. 어머니 집안이요. 아시겠어요? 다 부처님이 보이고 불도를 닦았단 말이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아 불법 닦은 분이 개인 보시네. 이러니까 이제 사실 돗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좀 그 엄하고 우리가 절에 가도 분위기가 어때요? 막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네, 그치? 네. 약간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본인은 사주를 볼 때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막 개운법이 있어 개운하게 막 그게 내 거를 잘 찾아먹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조금은 부족한 감이 없잖아요. 있고 내 마음에 차지하는 것도 있고 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오는 돌아오는 나한테 반응들이 그렇게 개운하게 온 느낌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 갔다가 좀 덜 닦고 나오는 것 같은 기분. 항상 그게 좀 꼬리표 같이 따라오더라. 그 말이야.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너무 혹독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은 돈은 따라옵니다. 왜? 제가 볼 때는 외가열에서 지금은 조상님들이 좀 도와주는 사주고 그리고 이 사주를 볼 때는 조상이 도와주는 사주 맞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받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 맞고 그리고 올해 수로 봤을 때는 이민년에는 이동수 변동수는 있으나 본인이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보면은 해도 나쁘지는 않다. 아시겠죠?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하지만 하반기에 건강 피리 챙기시라 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건장한 남자분이 앉아 계시긴 하지만서도 본인의 신경계가 상당히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적으로 조금 이상치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리 좀 하시고 뭐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인이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계열 상당히 챙기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답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